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비가 와도 와도 너무너무 와가지고 햇빛 구경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햇살 비치는 모습 보니까 반갑고, 아이들이 또 햇빛 샤워하는 모습 보니까 또 마음이 밝아지는 느낌이네요. 와, 정말 올여름 너무 힘들었다, 그죠? 여러분들 많이 보내고 또 병충해다 뭐다 아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닥이 뭐 보내지는 않았지만 보시던 거 바와 같이 아주 풀밭입니다. 풀밭. 정말 요렇게 빨간 붉은 불빛으로 여름을 났던 이 헬리아도 올해는 정말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정말 그만큼 모두 힘들었던 여름인 것 같습니다. 다육이나 또 화초들이나 제라늄들 너무 힘들었죠.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만 갈수록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저희 집 당인이 예쁘기로 아주 소문났는데요. 원래는 초록이로 그냥 이렇게 아직도 예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자구는 이렇게 풍성하게 달고 있습니다. 바람에 하늘거리는 요 초화화가, 한 줄기 초화화가 너무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또 사랑초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크리스피 플로라 요 사랑초도 진즉에 피어서 이렇게 미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제가 잡아주질 못했답니다.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오늘은 또 특별히 시간도 나고 해서 이렇게 베란다 아이들 이렇게 잡아서 여러분들께 또 소개시켜드리고 또할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 크리스피 플로라는 조금 일찍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보다. 그래서 목대도 길게 자라주고 보시겠어요? 목이 이렇게 길게 나와요. 그만큼 또 꽃도 많이 피어주기도 하고 예쁜데요. 약간 얘처럼 약간 깊이 있는 부분에 심어주면 이렇게 처져도 예쁠 것 같아요. 햇빛 보느라고 다 반대 밖으로만 보고 있네요. 요 나눔 받은 우리 사랑초들은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너무 힘들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랑초들이 발화를 할때 햇빛을 많이 쉬어줘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이 아이들이 짱짱하게 자란다고 하거든요. 근데 베란다 안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햇빛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 아이 소개 한번 해드려 봐야 될것 같아요. 자태양이라고 꽃이 화관처럼 이렇게 둘레로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 아가한 아이들 두개 키우고 있었는데 많이 자랐어요. 햇빛을 많이 보면 여기 색감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지금도 예쁘지만 꽃 피면 더 예쁘답니다. 아직도 백화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제라늄들. 제가 화분을 만져보니까 이 바깥쪽 이렇게 화분들이 따끈따끈하더라고요. 지금도 따끈따끈해요. 지금 오후 4시경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한낮에는 굉장히 아직도 뜨겁습니다. 여름에 힘들어하던 이 아이비 제라늄이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렇게 또 새순도 내려고 애를 쓰고 있네요. 제라늄들 너무 힘들었어요. 그 와중에 우리 피치 클라우드라는 이 아이는 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대를 올려주고 있고요. 이 아이 색감이 너무 예뻐서 봄에도 내내 늦은 봄까지 꽃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여름에도 이 모습 이대로 아주 새순대야만하게 만하다고 하는 것이 딱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6cm 슬립분에 심겨서 이렇게 매달려서 자라고 있는데요. 올여름에 아주 씩씩하게 잘 자라주고 이렇게 꽃도 피워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조금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골드 애니버셜이라고 제가 항상 칭찬하던 그 아이의 삽목둥인데요. 햇빛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연한 빛깔로 애잔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색감이 굉장히 약간 진한 편으로 피어나는데 그만큼 이 아이들이 힘이 들다는 뜻이겠죠.
이 봄날엔 꽃도 이제 두 송이 피었다가 한 송이마저도 이제 저어 가려고 이렇게 힘이 좀 부족하네요. 그래도 꽃을 피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멀티볼륨 카풀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 베란다 안쪽 그늘에서도 이렇게 고운 색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싹스러움이 힘을 내고 있는 계절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요 싹스러움, 요 외목대 참 예쁘게 형성이 되어 있죠. 싹스러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새순이 2개 나와 있죠. 진작에 제가 순따기를 해서 새순이 2개 나왔답니다. 이렇게 외목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순따기를 자주자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늘어지지 않고 이게 짱짱하게 외목대로 키울 수 있답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장미호 외목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시래기 위해서 자라고 있는데요. 여기 밑에 아이들을 이렇게 따줘야 되는데 제가 좀 바빠서 손을 못 빠졌습니다. 이렇게 따줘야지만 목대가 아주 튼실하죠. 아주 동그랗게 수염도 예쁘게 탄탄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숨짓기 빨리빨리 안 해주면 얘들이 잎이 처지거든요. 힘이 없어서 키만 자라기 때문에. 조금 성장은 느려도 자주자주 숨짓기 해줘야지만 이런 수영을 가질 수 있답니다. 오랜만에 우리 박쥐란 제가 봄에 분갈이 한거 보여드렸었는데요. 어떻게 많이 자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 이제 중품에 가까워졌습니다. 아주 소품이었었는데요. 이렇게 영양엽도 이렇게 감싸주고, 요거 원래 연두연두한 색깔이 이렇게 나이가 단단해지면서 이렇게 갈색빛, 가을에 단풍 든 것처럼 이렇게 색감이 변하거든요. 엄청나게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엄청 컸어요. 머지않아 분갈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독특한 박지란도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정말 베란다 안에서 순둥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우리 목베고니아도 막 이렇게 삽목해서 이제 시집 여러 군데 보내고 거의 이제 가지고 있는 아이가 몇개 없는데요. 이렇게 작게 자주 순직해서 키만 키우지 마시고 이렇게 짱짱하게 키워주는 것도 이쁠 것 같아요. 얘는 특히 성장이 빠른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테이크아웃 컵에다가 꽂아두기만 해도 이제 생기가 막 돌아서 얘 아이는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표시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모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옆에 또 순을 이렇게 내주고 있죠. 이 아이도 키는 크지 않습니다. 이 15cm 풀분에서 제가 순짓기 하고 삽목하고 이렇게 하면서 키를 작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거 보세요. 순이 진짜 작았는데, 이 아이도 지금 생기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우지 않기 위해서 자르고, 또 순짓기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삽목이들이 나왔는데요. 이 삭스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건강하게 지금 잘 뿌리 내리고, 자라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이 아이는 막대기만 남은 아이 이렇게 꽂아놨는데 새순이 두 개나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삽목이 잘안돼 그러지 마시고 자꾸 해보다 보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기도 하고 또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서 잘 되게 된답니다. 이런 삽목이들 자라는 거 보면 굉장히 기특하고 예쁩니다. 이런 것이 뭐 식물 키우는 기쁨이자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외목대로 잘 자라고 있는 우리 삭스러움, 이 가지를 제가 이렇게 지나다가 뚝 부러뜨려 먹었어요. 그런데도 크게 뭐 수영이 망가지지 않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잘 자라는 우리 삭스러움입니다. 밑에 요 순들은 또 이렇게 쑥쑥 옆에서 겨순이 막 나와요. 벌써 밑에 쪽에서 오죠. 정리하는 것은 제가 쇼츠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베란다 다육이들이랑 식물들, 근황들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 콩분에 심어진 요 삭스러움 보시겠어요?
오히려 삽목은 큰 데보다 작은 데 했을 때더 썩지 않고 더잘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요. 그렇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작은 분에다 저는 삽목을 하거든요. 이렇게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께 한번 전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